그리고 레딧을 한번 볼까요? 아, 이거 한번 또 볼까요? 캐릭터 이름을 내가 원하는 캐릭터 이름을 정하고 모든 거를 그 서버에 모든 걸다 갖춰 놓은 거야. 그리고 3일 먼저 시작해 갖고 레벨 50다 찍어 놓고 친구들 프리 투 플레이로 시작하려 오픈 공짜로 시작하려고 했던 내 친구들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다른 서버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시 반복하기. 이게 완성이랍니다. 30분이란 나의 모습. 미세하게 조금 더 나은 룩을 가진 헬멧을 얻기 위해 8시간 앵벌이한 나의 모습. 이거 봐. 내 소서가 게임에서 다니는 모습, 걸어 다니는 모습. 맞지? 실린들 이렇게 다니잖아. 이게 완화를 시킬 수가 없는 게 지금 완화시켜버리면 애들이 3티어까지 달려가서 할거 없이 정처 없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할게 없어. 아무것도 없지. 군단장도 없지. 얘들이 천천히, 어비스 던전 천천히 단계별로 깨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완화를 미리 주진 않은 것 같아. 완화 준줄 알았거든요. 리포터가 나에게 20시간이나 벌써 플레이 하셨던데, 로스트아크 정말 재밌게 즐기고 계시겠어요? 그랬더니, 대기열에 멈춰있는 나의 모습. 답변하는 나의 모습. 아, 이거 바드 유저로서 매우,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바드 쉴드 주러 가는 상황. 팀메이트. 달려가죠. 전력 질주하죠. 아, 똑같구나. 해외도 똑같아요. 아, 좋아요와 싫어요를 이걸로 바꾸자. 좋아요와 싫어요예요, 이게. 자, 이거 아시죠? 요거 바리케이트 치워야 모코코 씨앗 얻을 수 있는 거. 저도 그때 했는데. 도대체 어떤 저주받은 개발자가 만든 거냐, 이 바리케이트를 15분 동안 쳤다. 정말 미친 사람이다, 이거 만든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뿜피도 얘기했어. 이거 하다 혈압 올랐다. 아, 그러니까 AGS, 아마존 게임즈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왜 자기들 일어나 있을 때 점검하냐, EU 서버를.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내용인 거예요. 나는 이게 유저들의 모습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제목이 아마존 게임의 모습. 아마존 게임이 플레이어들 잠자고 있을 때 서버 점검하는 모습. 이게 일어났을 때 서버 점검하는 아마존 게임의 표정. 아, 이거 UI 지우는 거 몰랐나 봐. Alt X 누르면 UI 지울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옆에 사이드바들 옆에 있는 다른 UI 지우면 훨씬 더 몰입도 있게 싱글 플레이를 할수 있다. 친구들 솔로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벌써 나오다니. 아시죠? 관짝소년단 노래가 벌써 밈으로 나왔어요, 로아에. 얼리고 패대기 구콤이죠, 구콤. 아, 이거 볼까요? 추천? 지금 로아 현재 점수가 어떻게 됐을까? 복합적이야. 여기 있다, 평가. 벨가누스 없어요, 아직은. 벨가누스까지 안 나와, 까지 갈 수도 없었고, 얘들 레벨이. 아, 이거 벌써 보세요. 한글 믿고 기다리겠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재밌는데 한국어 없으니까 할맛안 난다. 외국 사는 한국인들은 한국어 패치가 없어서 못 한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국어 패치를 꽤 많이 기다려요. 이 부분은 정말 저도 생각 못한 부분. 왜 아마존 퍼블리셔로 게임이 나온 거냐? 아마존 서버 그지 같아. 한글하는 음성이 한글이라 영어로 해도 돼서 불편은 없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기열이 첫날과 똑같으면 어떡하냐. 이게 11시간 전에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또 아마존 욕이에요. 보통 그 게임 자체에 대한 욕보다는 퍼블리셔에 대한 욕이 훨씬 많아. 아마존에 대한 욕인 거죠. 그리고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너무 빨리 후딱 가더라. 굿게임. 이거 317개의 게임을 보유하신 분의 반응입니다. 광기죠. 그리고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즐길 거리가 많다. 이런 반응이고. 이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해외 거주하시는 분 중에. 간만에 해보는 즐거운 느낌의 게임, 약간의 서버 문제와 잔잔한 일들이 터지고 있지만 잘 대처해 나갈 거라 생각이 된다. 아마존에 대해서 그래도 회의적이지는 않으신 분들. 아, 슬슬 작업장들 움직이고 있답니다. 글로벌도. 이분이 느끼기에 그런가 봐요. MMO 장르의 다른 게임들처럼 많은 작업장들이 움직이고 있고, 게임에서의 경매장에서 골드 시세와 아이템 시세 등 작업을 시작하는 것 같다. 그리고 스마게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기에 이 또한 믿고 기다려 보겠다. 이거 누구냐? 이거 해외에서 노돌리님 방송 보시는 분, 이거 뭐야? 이런 건좀 하지 마. 왜 이런 데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오늘 새벽에도 111만 명 찍고 지금 게임 플레이어도 75만 명. 현재 동시 접속자가 지금도 72만. 지금 몇 시죠? 지금 뉴욕이 오후 10시니까 캐나다 오후 8시. 이러니까 아마 지금 프라임 타임 중에 있으니까 이제 쭉 올라가겠죠? 지금 저 접속 미리 대결 눌러놔야 되나? 아, 이분도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한국어 패치는 왜 없냐? 아, 그리고 오히려 우리 여러분, 이 게임이 페이투윈일까봐 겁난다 이런 얘기하는 유저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페이투윈 요소가 너무 적어서 불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웃기다. 게임 런칭한다고 발표된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나한테 있었던 일. 면허증, 자동차 면허증 땀, 결혼함. 집삼, 차삼, 그리고 고양이 두 마리 입양함. 그러고 드디어 런칭함. 개웃기네, 이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 걸렸거든. 몇 년이 걸렸어, 글로벌 런칭한다고. 기본적인 언어 서비스조차 짧은 생각으로 자기 이득 챙기려고 하는 한국 게임 회사, 스마게를 비판하셨습니다. 왜냐? 한국어 패치가 없기 때문에. 아, 이 생각을 안한것 같아. 한국어 패치를 왜안 넣었을까?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긴 할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 해외 거주하시는 한인분들. 여기 다른 얘기 있네요. 일본 게임 비교하면서 한글 패치 안 해준다고 징징거리는데 대부분 일본 게임은 싱글 플레이가 기반이고 MMORPG에서 북미 서비스인데 전체적으로 한글 쓰니까 미국 애들이 컴플레인 얼마나 하는데, 그래서 영어랑 알파벳은 다른 언어지만 지원하는 거다. 한국에서 전체 중국어 나오는 거 생각해봐라. 얼마나 싫냐. 미국도 똑같다. 점수가 복합적이긴 한데, 그래도 긍정적인 게 많이 보이긴 해요, 확실히. 오케이. 이제 해볼까요? 아, 이제 북미 좀 달려보자.